선배님. 반장님이 사건 종결됐다고 서로 복귀하라고 하십니다. 심형사, 이 사건 나랑 좀만 더 조사하자. 어? 자살로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? 아니, 이 사건 추락사로 위장된 타살이야. 예? 인근 공사장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 망치를 발견했거든. 자, 범인의 행동을 추리해보면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범인은 집으로 들어와 거실 불을 끈 뒤 그녀에게 다가가 다시 켠 뒤 그녀에게 다가 끈 뒤 그녀에게 켠 뒤 끈 뒤 켠 뒤 끈 뒤 켠 뒤 끈 뒤 켠 뒤 끈 그녀에게 전기세를 많이 나오게 한 뒤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 준비해온 이 망치로 자신의 남성미를 뽐냈어. 뭐 하는 거예요? 아무튼 이 망치로 여자를 살해한 게 분명해. 심형사, 여기 어딘가에 범인의 DNA가 분명히 남아있을 거야.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. 반장님 아시면 큰일 날 텐데. 아, 이래도 되나. 야, 그만, 그만. 야, 터지겠다, 그만. 머리. 괜찮냐? 예, 소장님. 아니,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. 사건 빨리 덮겠습니다. 야, 이명사, 당장 철수하라니까 뭐 하고 있어? 반장님. 내가 혼자 넘어갈게. 나 밑으로 간다. 왜 저래? 반장님, 무리수예요, 무리수. 그만, 그만. 야, 이명사, 이미 다 끝난 사건 왜 들쑤시고 난리야? 당장 철수해. 반장님, 이 사건 분명 타살입니다. 재수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뭐? 이 자식이. 왜 때려요? 얘 안 말린 니도 나빠. 반장님, 이 사건 분명 뭔가 있습니다. 재수사 허락해 주십시오. 당장 그만둬. 이미 다 끝났어. 죽은 김 모양의 노트북에서 유서가 발견됐어. 더 이상. 그걸 왜 부러뜨려요? 여기 태블릿 PC를 보면은 유서 적혀 있잖아. 유서 확대해서. 반장님, 비닐에서 지문이 검출됐습니다. 뭐? 당장 국과수 가서 확인해봐. 예. 야, 오늘 안에 가겠냐? 좀만 쉬었다 갈게요. 너 이리네. 못 들어가고 있어. 당장 철수해. 아이, 진짜. 반장님,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자꾸 사건을 덮으시라는 이유가 뭡니까? 야, 이명사, 이 사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판이 커. 그러다 네가 다칠 수 있다고. 그렇다고 사건을 덮습니까? 당신이 그러고도 형사야? 야, 너 말 조심해. 두 분 다 그만하십시오. 쪽팔린 줄 아십시오. 이 자식이. 그만하십시오. 아이씨. 반장님. 저리 비켜. 저리 비키라고, 자식아. 뭐하는 거야. 그러니까 비키랄 때 비키지 그랬어. 야, 너 앞으로 한 번만 여기 얼씬거리면. 그만. KBS